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좀 우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연의 일치인데 이 차범근 선수도 많은 그런 국민들에게 참 좋은 인상을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나이 들어가면 본인이 좀 분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사려분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이 70 안 하면은 옳고 그름이라든지 분별력이 좀 생길 때지 않습니까? 차범근 여러분들 시가 나서가지고 입시 비리에 대해서 조국 부부의 부부를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판사님한테 이름들 탄원서를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름들 정의로움이 부재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름 차범근 씨가 조국 부부의 탄원서를 내게 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힘이 그렇게 떨어지냐, 야. 나이 70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기사의 하단에 그냥 욕이 그냥 욕이 수백 개 걸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차범근 입시 비리 조국 부부 탄원서 특별한 관계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변호인들이 형량을 좀 유리하게 받기 위해 2월 8일 날 여러분들 판결이 있으니까 차범근 씨를 설득을 했는 모양이죠. 선처를 감히 부탁한다. 이런 완전히 이번에 이미지 완전히 그냥 베린 겁니다. 명성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기 이름을 잘못 빌려주면은 수십 년이 그냥 날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어련히 판사들이 알아서 하겠냐 이야기입니다. 알아서. 결국은 여러분 이런 그가 형량이 완전히 낮춰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먼저 타격을 안 받는 방향으로 해달라. 그래서 변호인 날에 찾다 보니까 차범근 씨를 섭외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야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늙으면 어떻게 하냐. 조국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차범근 전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포함된 각계각청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의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나도 아이들 대학 이름 보내고 했지만 이렇게 서류 위조해가지고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부모는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조국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식을 키운 그런 아버지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내가 조국 입장이라면 그렇게 공문서든 사문서든 위조를 했겠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법감정인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여러분들 뭐죠? 예.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자기 이름을 빌려주면 어떻게 하냐. 나는 조국 전 장관 가족들과 인연이 없습니다.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뭘 내려놓았습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라가 형법 체계가 이런 물렁물렁해가지고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님 무죄로 내려주십시다 이런 이야기네요.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차범근 씨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번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평판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키스가 갔을 겁니다. 밑에 여러분들 막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욕입니다. 차범근이 그동안 좋게 봤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용서라고요? 반성도 없는데 무슨 강아지 어미 소리입니까?
조국 씨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 예? 뭐, 한 사람 또 옹호를 했습니다. 그렇게 감상주의적 시각을 가진 당신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정유라가 하이에나 같은 대중들로부터 가혹하게 물어뜯길 때 동정이라도 했습니까? 조국이 가족은 가짜뉴스 때문이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슨 벌써 선처 타령입니까? 법이 실정법이 있으면은 법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한국 법이라는 것이 물렁물렁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서가지고 차범근 씨가 조국 부부 탄원서에 여러분들 서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실정법 위반했으면 거기에 따라 왜 특별한 대우를 해야 되죠? 조국 부부한테는 조국 부부가 특별한 여러분들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기이한 것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냐 이야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응? 반성이 없고 뻔뻔함에 극을 달리는데 용서해 주자는 건가요? 가만히 계시든지 심심하면 기부도 좀 하면 사시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나이 71에 참 철딱서니가 없다. 경솔하다. 경박하다. 이렇게 뭐죠? 예. 욕먹을 짓을 왜 하냐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한 484명이 답했으니까 1000명이나 2000명이라도 오차범위일 겁니다. 잘못한 일이다. 93% 나오는 겁니다. 잘한 일이다. 한 5% 정도 나오네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평판이나 명성은 유리잔 같기 때문에 깨지기가 굉장히 쉽고 특히 조국 부부의 그런 탄원서 같은 부분들은 개입해서 안 되는 부분이죠.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판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이야기죠. 그런데 이름을 빌려준 것도 너무나 경박하고 경솔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